소개팅을 할때 본인이 생각하는 좋은 음식이 어떤 건지 좀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나요? 소개팅 할 때? 저 이빨에 잘 끼지 않는 음식. 잘 냄새가 나지 않는 음식. 서로 뭐 싫어하는 음식이 있는지 그런 걸 좀 조율을 해서 정하면 그게 제일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첫 만남에서 이제 매운 떡볶이를 먹는다면 어떨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매운 걸 되게 못 먹어서 아마 좀 도망가실 것 같아요. 제가 눈물콧물 다 흘리면서 먹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땀이 많기 때문에 너무 싫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오늘 저희가 이제 세리 씨한테 좀 특별한 소개팅을 준비해드렸는데 바로 오늘 엽떡을 드시면서 소개팅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자리를 좀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반가. 이름이 혹시 어떻게 되세요? 저는 고세리. 고세리요? 네. 어이요, 아이요? 어이예요. 어이요? 네네. 저는 이름 좀 특이한데 여송목이요. 여송목? 네. 아. 한 번에 잘 알아들으시네요. 식사 아직 안 하셨죠? 아, 네, 너무 배고파요. 그럼 이거 먹을까요? 좋아요. 떡볶이 좋아하시네요. 아니, 저 매운 거를 좀 잘 못 먹어가지고 좋아는 하는데 일단 좀 땀이 좀 빨개지고 살펴버릴 거예요. 살 거라서 잠시만요. 들어보세요. 어떻게 들어요? 아, 이거 끌려줘서. 근데 혹시 요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올해 29이에요. 올해 이제 29이요? 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도 동갑이에요. 아, 저랑 동갑이에요? 네, 그렇게 안 보이죠? 네. 네. 좀 더 어리게 봤어요. 아, 진짜요? 네. 저 좀 30대로 많이 봐가지고. 저도요. 매운 거 어떠세요? 네? 매운 거 어떠세요 지금? 매워요, 엄청 매워요. 매워요? 아, 맵다. 제가 질문 가드 한번 뽑아볼게요. 네. 스스로 본인 자랑을 해주세요. 자랑이요? 네. 저는 좀 약간 친화력이 좋은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사람들이랑 좀 금방금방 친해지는 그게 약간 성격, 제 성격 중에 제일 좋아하는 제가 스스로 그냥 어색하고 이런 것도 싫은데 그냥 사람들이랑 알아가고 이렇게 네. 대화하고 이런 게 너무 재밌거든요. 그게 나름 제 장점인 것 같은데. 아, 진짜요? 되게 좋은 장점은? 저도 그러면 제 자랑 좀 해도 돼요? 네네, 아 그럼 어떤 자신이지? 저는 요리를 잘해요. 아, 정말요? 네. 지금은 하진 않는데 원래 요리를 했었어가지고 20살 때부터 한 6년 정도 했었거든요, 요리를. 아, 정말요? 네, 그래가지고 설거지도 좋아하고 설거지? 네, 냉장고 막 정리하고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저는 그게 제가 좀 장점인 것 같아요. 네. 요리 잘하는 남자 되게 좋아하잖아요, 여자들. 제가 이번에는 카드 뽑아보겠습니다. 무슨 일 하시나요? 그리고 연봉은 얼마나 되시는지? 난감한 질문인데요. 공무원 준비를 시작하고 지금은 이제 합격을 했는데 아, 네네. 네, 이제 발령이 아직 안 나서 이제 올해 몇 달 뒤에 발령 나서 이제 일을 시작할 건데 아마 아, 아직은 그건 모르시 네, 모르긴 하는데 얼마 안 돼요. 세리 씨는 혹시 무슨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아, 저는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저는 부동산 쪽 일을 하고 있고요. 공인중개사가 하는 일을 이렇게 팀으로 다 분할을 해서 뭐 매물을 따오는 팀, 매물을 따온 거를 이제 공실을 확인하는 팀, 이제 공실을 확인을 해서 그 공실이 있는 것들을 이제 중개팀에서 이제 중개를 해서 계약을 하는 그런 회사인데 저는 거기서 이제 매물 확인을 하는 팀이에요. 그래서 연봉이 얼마세요?
지금 저는 얼마 막 많이 받고 있지는 않아가지고 좀 말하기가 좀 약간 부끄러운 그러실 얼마 안 되셨다고 하시죠? 네 맞아요. 그래서 조금 원래 다 부끄러운 액수로 시작하죠 뭐. 네 그렇죠. 제대로 웃지도 못하겠어. 고춧가루까지 끼면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카드를 또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네. 어 제가 좋아하는 질문이에요. 이게 왜 안 드세요? 많이 매우신가요? 아, 티난다요? 아. 아, 그러니까 주먹밥이 맛있더라고요. 아, 주먹밥. 설 씨도 별로 안 드시는 것 같은데. 전 다이어트. 아, 그렇게 빠지나셨나요? 질문이 술 좋아하세요? 주량은 얼마나 되시는지. 아 술이요? 네. 사실 술 별로 안 좋아해요. 아 정말요? 잘 못 먹어요. 아. 네, 그래서 주량은 보통 한 병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병? 소주 한 병이요? 네. 아. 근데 제가 아직 그렇게 막 취할 만큼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술은 많이 먹는다고 잘 먹는 게 아니라 딱 취하지 않게 자기가 조절해서 먹는 게 제일 잘 먹는 거라고 했어요. 잘 드시는 거예요. 술 좋아하세요? 저는 술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술이 맛있어서 좋다기보다는 그냥 또 그 자리를 술자리를 하면서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그 시간이 좋아서 주량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소주 한 병 반 정도? 두 병으로 알아듣는다. 소개팅 몇 번이나 해보셨나요? 소개팅이요? 네. 잠시만요. 너무 많으신가? 아니요. 이렇게 많진 않은데 되게 오래전이라. 아. 저 세 번이요. 아, 세 번이요? 네.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자만추 혹시 입만추 뭐 이런 거 아세요? 네. 자 뭐였지?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 만남 추구. 인위적인 만남 추구. 근데 어떤 거 좋아하세요? 전 자만추예요. 저도 자만추여가지고 뭔가 소개팅은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어필을 뭔가 이성적인 어필을 계속 해야 된다는 압박감? 저는 그런 게 있어요. 소개팅 몇 번 해보셨어요? 저는 주선자가 있고 네. 그 주선자가 누구나 이렇게 같이 저는 자리를 해가지고 아 진짜요? 네 서로가 마음에 들면 그 자리에서 이제 뭐 번호 교환을 해서 약간 그런 식으로의 소개팅은 한 두 번? 두어 번? 두어 번이요? 네 이렇게 딱 단둘이 만나서 하는 소개팅은 네. 소개팅도 한 두어 번 해본 것 같아요. 두 번이요? 네. 어떻게 좀 그게 좋은 결과를 이어졌었나요? 글쎄요. 주선자랑 같이 해서 만나는 그런 자리는 되게 좀 잘 됐었던 것 같긴 해요. 저에 대한 정보가 미리 좀 있었나요? 프로필이나? 아니요. 아예 없었어요. 아예 없었어요? 네. 그럼 혹시 이렇게 상상하셨던 이미지나 이런 게 있어요? 이미지요? 네. 아예 그냥 저는 생각을 기대를 안 하고 왜냐면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니까 아 실망할까봐 아 그건 아니 그건 아닌데 네. 제가 마지막 거 뽑을게요 네 할게요 저 어때요? 아 저는 주먹밥을 먹고 있을게요. 저는 되게 첫 느낌, 첫 인상을 엄청 많이 보거든요. 근데 되게 일단 편했거든요. 네. 네, 막 얼굴 되게 선하시고 그래서 나쁜 느낌이 없었어요. 네. 그다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길게 봐야 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네. 네. 그래서 어떻게 좀 길게 그래서 보시고 딱첫 느낌은 첫 느낌은 나쁘지 않고 좋다 괜찮다 저는 어때요? 처음에 이제 들어올 때딱 봤잖아요 근데 되게 좀 놀랐어요 되게 일단 엄청 미인이셔가지고 아. 네. 되게 첫 인상이 되게 좋으셨어요. 되게 좋으셨고 똑같은 말이긴 한데 좀 편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해야 되나? 네, 뭔가 처음인데도 이렇게 불편하지 않고 좀 어색하지 않게 잘 해주시는 그 분위기가 있어요, 뭔가. 그래서 그게 되게 아까 말씀하신 뭐 친화력 막 이런 거 뭔지 알겠어요, 이제.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중국밥 맛있게 드셨나요? 아, 평소에 떡볶이 진짜 많이 좋아해서 네. 자주 먹는데 아무래도 이런 자리에서 먹기가 조금 난감하긴 했어요. 에요. 계속 웃을 때도 막 아, 그죠. 치아에 껴있고 막 이럴까봐 네. 네. 좀 계속 막 신경 쓰여가지고 계속 이 음료만 먹고 잘 제대로 못 먹어서 아까 맛있긴 했어요. 아까 이만한 거 껴있었는데 아, 어떡해. 안 껴있었어요. 안 껴있었는데 저는 아마 친구들이랑 먹었으면 이거 다 거의 먹었어요. 한 반은 네, 아, 다 먹었을 것 같아요. 싸드릴까요? 이따 가져 네, 싸갈까요? 제가 주먹밥을 싸갈게요. 네. 그럼 일어날까요? 네. 조심히 즐거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즐거웠습니다.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네.